먼저 안철수 전 대표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9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탈바꿈으로 화제인 안철수 후보의 달라진 면모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원래 그분이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습득을 했다. 과학 발성이었군요, 그 발성. 네. 안보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경제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요즘 제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 나라 바꿀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철수 전 대표 목소리 참 인상적인데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제스처와 표정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굵어진 목소리뿐만 아니라 발언을 할 때, 연단에서 이제 발언을 할때 손짓이라던가 아니면 눈빛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뭔가 확신에 차 있고 강한 자신감에 차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맨 앞에 영상에 나왔지만 2012년에 대선 출마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를 접을 때 그때의 모습이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같은 당이죠.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저도 기자들도 국민들도 의문을 가져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래 그분이 의사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 그래서 그렇죠. 컴퓨터 바이러스도 연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국민 젊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듯 자기가 습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안철수 전 대표, 달라진 발성, 바이러스를 연구하듯이 자기가 습득을 했다, 이 말인데, 서한한 기자, 저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도움이 된다고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심지어 좀 궁금해서 안캠에 직접 문의를 해봤더니 안캠 내부에서조차 이 전문가가 누군가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썰은 있는데 다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뭐 결국 혼자의 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건 안철수 후보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메시지 전달력이 분명히 확대가 늘어났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안철수 후보는 이 새님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발성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 새님 이미지를 벗고 본인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는 카리스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어제는 이 정장을 잘 벗지 않던 안철수 후보가 와이셔츠만 입은 채 심지어 팔을 걷고 연설을 하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런 안철수 후보의 변신은 앞으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강화되고 다른 이미지의 도전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에 어미를 올리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더, 물어봤더니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카리스마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아직 안철수 후보가 조금 시도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건 영상을 잘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게 여전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확인받고 싶어 하는 면도 있지 않나. 다들 성대모사를 엄청 욕심을 내시네요. 입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첫 대선 후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역시나 오늘 아침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달라진 면모가 엿보였는데요. 최석호 기자가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전 전승의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안철수 전 대표. 가늘게 느껴졌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 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바뀐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필체도 확 바뀌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바닥의 한 절반 정도만 채웠던 방명록을 오늘은 또박또박 큼직큼직한 글씨로 꽉 채웠습니다. 보이시죠? 꽉 채운 방명록인데요. 여기에서 희망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도 큼지막한 글씨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별로 꾀를 부리지 않는 분이에요. 꽤 착한 사람의 또박또박 쓰는 전형적인 글씨입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의 방명록도 한번 들춰봤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느낌표를 두 개나 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전문가는 통이 큰 사람으로 평가했는데요. 대세론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연일 폭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떨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산다. 필사즉생을 방명록에 꽉 채워서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빨라요, 글씨가. 그래서 그 자의식이 무지하게 강하고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를 조금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글씨입니다. 자의식이 강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어찌 보면 홍지사의 이미지와 아주 들어맞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진짜 보수를 외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안보를 강조하면서 미끈한 글씨체를 뽐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듯한 글씨체로 이름 없는 영웅들을 언급하면서 서민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방명록 글씨체로 국정을 맡길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국정농단의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글씨는 굉장히 잘 썼다고 합니다. 예, 필체를 놓고 성격을 분석하는 것도 저것도 학문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을지는 한번 저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데 특이한 건 목소리부터 필체까지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바뀌진 않겠죠. 당연히 자기가 노력을 한 걸 테고 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방명록을 봤을 땐 그냥 못 느꼈는데요. 예전에 썼던 것과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그 여백을 나눈 거나 이제 글씨 크기나 여러 가지 비율 같은 것도 뭐 연습을 하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의식해서 쓴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지난 2012년과도 특히 비교를 해보면 뭐 어휘, 뭐 표현, 그리고 발언, 뭐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수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높아져서 사실상 대선에 임하는 각오가 정말 남다른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좀 의미가 있는 점은 철학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본인의 주장, 태도는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조차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절처부심한 것 같다. 정말 절처부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서 이 발언을 세게 하고, 말을 강하게 하고 또 이런 제스처들을 연구한 것 자체에 좀 높은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한한 기자, 그 방명록에 담긴 의미 재미있는데 그 좀 전에 최석호 기자가 짚어봤지만 다섯 명의 대선 주자들이 남긴 메시지나 필체도 참 독특한 것 같고 특이해요. 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썼는데 결국엔 이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거겠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희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적은 방명록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필사즉생, 또 유승민 후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쓰면서 각각 이 만들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좀 재밌는 점은 이 글씨체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글씨체가 그 사람의 성격을 다 보여준다라는 게 바로 이 필명학의 이 이름인데 각각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이 개개인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다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이 언론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이 글씨체를 다소 바꾼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후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데요. 이 2012년에는
당명록 전체에 그 왼쪽 상단에서 절반 정도만 썼다면 이번에는 의식한 듯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전체를 가득 채우려고 썼거든요. 때문에 이 언론에 이 사진이 공개될 것을 알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알려질 것까지 감안을 해서 미리 연습하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후보의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정말로 정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절치부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석호 기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국립현충원을 가기에 앞서서 또 가장 먼저 지하철을 탔다.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후보는 정말 광폭행보를 했습니다. 그 오전 6시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수락산역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다녀 봤는데 이제 수락산역 그 집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서 태릉 입구역까지 한 10분, 15분 정도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하죠. 20대 청년과 페이스북 라이브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현충원,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서울 모터쇼가 열리는 서울 일산 킨텍스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의 키워드가 생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뭐냐? 젊음, 진보, 미래, 그리고 포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는 젊음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충원에 가서는 진보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참배한 순서를 보면 이제 그 무명 용사들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그것이 왜냐? 지금 약간은 진보층에서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나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먼저 찾으면서 진보 후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요. 포용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오찬은 누구랑 했느냐?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 본인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뭐라고 하느냐? 예비 후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따 저녁에는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하면서 내가 이 당의 후보이니만큼 좀 도와달라 조금은 이제는 머리를 숙이는 그러면서 화합과 포용을 해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 기자, 지금 말씀하신 젊음, 진보, 포용, 화합 이 의미는 안철수 캠프에서 설명하는 건가요? 최 기자의 분석인가요? 그게 궁금한데요. 예. 오늘 그 저기 행보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철수 캠프에서도 딱 어떻게 알았지 할 것 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인상적이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특히 각 정당의 대선주자적인 가장 마지막으로 대선 열차에 올랐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밝힌 59문 59답이 화제가 됐는데 오늘은 안철수 후보 측이 밝힌 일대기 또 네. 과거 사진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현수 기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진들과 이제 일대기를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이제 공개 보여드릴 텐데 좀 못 봤던 사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뭐 안철수 후보를 보면도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죠.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제 새들을 알을 품으면 새끼가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메추리알을 품고 잠이 들기도 했다 이런 사례도 소개가 됐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글을 깨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상당히 늦었는데 글을 깨친 후에는 책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런 일화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뭐 등하굣길에 지나다니면서도 읽었고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에는 다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올라 있을 정도로 사서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상당히 다독가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가족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딸인 안설희 씨의 미모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설희 씨는 사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어제 이 안 후보의 경선에 나와서 직접 안철수 후보 아버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보물 1호라고 밝히기도 한 딸 안설희 씨는 이 현재 엄친 딸로도 유명합니다. 이 미국 명문인 펜실베니아 유펜대학원에서 이 수학과 화학을 전공했고 석사과정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철수 후보 올해 초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가 중학생 때인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뭘 하면 좋겠는지 아빠 생각을 좀 이야기해달래요. 근데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뭘 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럼 아이가 나름대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아무래도 저 자기 진로 정하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다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안철수 후보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대선 주자들 그 확정되면서 코스가 그건 것 같아요. 주자 개인 그리고 주자의 가족들 그리고 또 엄친 딸, 엄친 아들 이런 것 같은데 자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였나요? 네, 딸인 안설희 씨가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이미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뭐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도 자녀 교육 철학으로 이제 자율성을 좀 키워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선 주자가 아니더라도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는 자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처음에 이제 안설희 씨도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거칠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치인으로 나서는 걸 조금 바로 찬성하긴 어려웠던 것 같다. 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지금은 열렬한 지지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 개인 일대기까지 개인사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확정돼서마자 다섯 명의 주자가 확정되자마자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석호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안풍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7.3%포인트 차이.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39.1 대 31.8. 안철수 전 대표가 30%를 넘어서면서 굉장한 안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수층에서는 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문 전 대표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의 중도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이제 여러 조사가 있지만 이번 조사는 다자구도 조사였는데요. 뭐 확실히 문재인 전 대표가 오차범위 이상 앞서 있는 점은 사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가 다자구도, 양자구도 가상을 전제로 한 양자구도 조사에 이어서 다자구도에서도 상당히 오름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위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다자구도, 양자구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각 당 또 각 캠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양자 대결 구도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발언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진행하는 여론조사 과정에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자 구도로 놓고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서한환 기자,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 다자 구도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기고 있는 게 확실하지만 이 양자 구도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 오차범위 내가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정확 확실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한 매체가 한 건데 이 오차범위 약 4% 정도 되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표를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에 더 앞선다라는 문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적 분위기다. 이 안풍이 계속 더 갈 수 있게끔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현재 안캠의 스탠스고요. 태도고요. 당연히 문캠 입장에서는 이 흔들리는 대세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더 대세론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네, 사실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초조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자 대결을 이렇게 가상해서 조사를 하는 게 이번 대선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물론 여론조사가 지켜야 할 수준이란 것도 있습니다. 요건이란 것도 있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경우에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그런 기법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양자대결 하는 것 자체를 놓고 약간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2012년에도 사실 있었던 얘기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34일 앞으로 나가온 대선을 앞두고 각 캠프에서는 저런 게 또 이미지로 고착화될 경우에 그렇죠. 대선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의 저 말에 대해서 한마디 또 대응을 하고 나왔는데 여론조사를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민주당은 맹신하다가 이게 무너지자 언론과 여론조사를 탁하는 건 패권이고 오만이다. 또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각 캠프들, 각 주자들, 각 당이 그렇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건데 요즘 돌아와요 2030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현수 기자 무슨 네. 이야기입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 하면 청춘 멘토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전국을 돌면서 청춘 콘서트로 이제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청년 멘토였는데요. 이 청년 멘토가 왜 갑자기 20, 30대에게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20대와 30대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고요. 또 이례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맞서면서 중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약간 젊은 층에게는 좀 거부감이 들었던 걸까요? 직접 2030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보수 쪽에 표를 갖고 오기 위해 약간 중도 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사드 배치 그 철회를 하는 것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애매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아마도 조금 문재인 후보님보다는 좀 약간 이미지가 이렇게 부드러우신 이미지가 좀 더 강하셔서 아마 좀 약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채널A 정치부 기자들이 20대, 30대 젊은 층의 의견을 들어본 내용인데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를 보수 후보 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후보를 놓고 내가 진짜 보수다라고 다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서원 기자, 어떤 반응이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안철수 후보가 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이 양비론 신봉자처럼 돼버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 난감한 건 사실 진짜 보수라는 깃발을 꽂고 이 더 많은 표심을 끌어모아야 되는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자유한국당 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오늘 보수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를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수 코스프레라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안보관과 대북관, 역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등에서부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합니다.